모두들 터라입니다. 웹툰 상생협의체가 지난해에 계속 열렸어요. 그래서 12월 16일에 공정거래위원회, 창작자, 14개 만화 분야 협단체, 산업계 등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상생협약이라고 부르는 협약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웹툰 상생협의체가 뭡니까부터 물어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웹툰 상생협의체는 언제나 그게 문제예요. 네. 얘네 뭐 그게 뭔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웹툰 상생협의체는 문체부에서 그 재작년이죠 벌써. 재작년에 이제 국감에서 네이버 카카오에서 나와서 이제 그 유통계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당시 문체부 장관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듣고 그걸 이제 반영을 하겠다. 그렇죠. 정책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서 그래서 올해가 아니죠.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한번 진행이 됐어요. 굉장히 넓은 범위의 얘기를 하는 조직체입니다. 네. 그 계약서 얘기도 있고요. 뭐 노동권 얘기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불법 웹툰 얘기도 있고 악플 문제도 있고 뭐 플랫폼 갑질 문제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일단 당사자가 다 모여서 얘기해보자라는 협의체예요. 일단 웹툰계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문제적이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작업이 작년에 이어진 거고요. 네. 그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공정거래위원회, 창작자, 14개 만화분야 협단체, 산업계까지 다 모여가지고 우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공정위에서는 이제 그거 중재를 하고 문체부도 같이 중재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고 막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소통 창구를 만들어놨던 건데 상생협의체 위원 12분 그리고 개건 위원이라고 회차별로 초대해서 초청해서 한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4명까지 해서 총 16분 이분들이 총 8차례 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네. 문체부는 그 회의를 하기 전에 또 간담회를 한 번씩 열었어요. 네. 그래서 총 10차례 해서 총 18번의 회의를 진행을 한 거죠. 음흠. 그렇게 간담회를 계속해서 열었고 상생협약문에서는 매출 관련 정보 공개. 얼마나 팔렸는지 보여주라. 그렇죠. 네. 그리고 창작자 복지 증진. 네. 웹툰 표준 식별 체계 도입. 이거는 이제 도서정가제랑 연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짧은 기간에 비해서 되게 많은 걸 다뤘다. 하는 일이 많은 곳입니다. 네.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수익 배분 방식 개선. 그리고 창작자 저작권 보장 강화, 다양성 만화 지능, 불법 유통 대응, 표준 계약서 개정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한 안건들이 계속 나와서 그런 것들 다뤘고 그게 이제 그 아까 말했던 협약문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막 빨리 얘기했지만 굉장히 굵직한 사안들입니다. 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웹툰 작가로서건 플랫폼 업자로서건 PD로서건 독자로서건 웹툰 관련돼서 벌어지고 있는 거의 모든 분야의 모든 사안들, 문제들에 대해서 당사자가 다 모여서 얘기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 있다. 그리고 꽤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만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진 않다. 그 정도.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구체적인 방안 제시는 못하고 큰 틀만 잡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첫 사례가 나왔다는 거. 네네. 그러니까 관이 중재를 하고 민간이 얘기를 해서 협약문이 나왔다는 첫 사례를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다른 업계에서는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 웹툰 안에서 모든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너무 제가 무슨 그 정부기관이나 플랫폼 업체들의 굉장히 후한 느낌으로 저를 보실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연극, 영화, 뮤지컬, 음악 다른 여러 가지 분야들을 많이 찾아봅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너무 오랫동안 다른 데서는 벌어지지 않았던 맞아요. 일들이 여기서 빨리빨리 벌어지는 걸 많이 봅니다. 네. 그래서 좀 그런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플랫폼이건 뭐 CP사나 제작사들이건 작가들이건 이 판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모여서 얘기를 나눴고 뭔가 협약문이 나왔다. 이건 분명히 큰 성과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큰 틀을 제시했으면 앞으로가 중요한 거잖아요. 계속해서 네네. 진행되는 게. 그래서 앞으로의 논의도 굉장히 중요한데 문체부와 이 상생협의체에서는 올해 2023년에도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이미 못을 박아놨어요. 네. 그래서 문체부도 이번에 다룬 현안들이 다 대부분 장기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협의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놨으니까 잘 됐죠? 짝짝짝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부터 진짜 얘기를 해봅시다. 네. 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라는 걸 정했으니 지금부터 실무에 필요한 얘기들을 해봅시다라고 제안을 할 거라고 합니다. 네, 보통은 그 전 단계에서 한 번씩 긴이 빠지죠. 그쵸. 우리 왠지 다 일한 티를 다 냈으니까 여기서 그만 끝낼까? 이런 경우도 많이 있을 텐데 이제 여기서 시작한다. 그 정도로는 같이 공유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위원회를 만들기도 하고 뭐 되게 체계화된 논의장을 만들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작업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네네. 그래서 이 소통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협약 자체만 놓고 보면 지금 당장에 뭔가 이루어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네네. 협약의 이행하기 위한 밑바탕을 만든 거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협약은 준비를 위한 준비. 그렇죠. 그러다 마인크래프트 유명한 유튜버 아시죠? 네. 그 야생에서 뭐 엄청난 거 만드시잖아요. 아, 예, 예. 그거 보면은 뭘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니까 그걸 위해서 이걸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저게 필요하니까 그걸 위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준비를 위한 준비를 하는 느낌이지만
꼭 필요한 거다. 맞습니다. 그래서 협약이 되게 좋아 보이지만 잘못하면 하나만한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서로 지키자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 강제되는 건 없습니다. 네. 페널티가 아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거 안 지킬 건데? 라고 말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 협약 자체가 깨져버리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까지는 이거 일단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협약문 중에 많은 걸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내용이 요약하면 뭔지 아세요? 잘하자. 상대방에게 잘해주세요. 그런 정도 수준의 하나만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협약문도 꽤 많아요. 꽤 많은데 적어도 요 웹툰 쪽에 관련돼서는 그렇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투명성 담보되는 과정이 필수적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언제 회의를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협약문 짠 나오고 박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네. 언제 회의를 했고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고 이런 것들이 좀 공개되는 분위기가 좀 더 중요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피해를 받아도 감출 수밖에 없다거나 아니면 피해를 줬더라도 당당하게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분위기도 바꾸는 것 이게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치는 그러니까 그럴 수 없게 만드는 협약이 있다면 있는 이만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투명하게 공개되는 분위기가 중요하겠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음을 인식했으면 고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필요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본격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것도... 보부상 관심 있게 봐주시면 네. 후속된 얘기 해드릴게요. 네, 계속해서.